아, 아 너무 멋지네요. 네, 아니 박건현 씨, 최정원 씨 노래를 이렇게 자주 뭐 매일 들으실 텐데 아, 들을 때마다 뭐 어떤 느낌이 드나요?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오래 부르셨잖아요 사실. 그러니까요. 이걸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부르시는 것처럼 그 설레임이 가득 차 있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좋고 사실 이 곡이 아침 11시 반에 듣기는 조금 힘드는데 11시 반 버전 오전 11시 반 버전으로 지금 또 살짝 변형해서 불러주셨거든요. 맞아요. 아, 너무 좋습니다. 아, 아니 근데 박건현 씨가 진짜 좀 방금 전에 이렇게 얘기 들으면서 네. 약간 살짝 놀란 게 진짜 약간 예리한 배우네요, 정말. 제가 되게, 항상 정말 예.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대본 분석도 많이 하지만 연습을 뭐 100번 이상 하잖아요. 예. 그 상대 배역들하고.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항상 이게 처음 들은 것처럼 처음 말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제가 늘 고민하는 건데 아 지금 저도 조금 감동받았어요. 그러니까 저 진짜 올드 재즈 할 때마다 태어나서 처음 부르는 것처럼 하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 첫 곡의 느낌이거든요. 아니, 같은 노래를 이제 한 분은 부르시고 두 사람이 들었는데 네. 들으면서 저렇게 멋진 노래를 뭐라고 설명을 할까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네. 아 그중에서 맞아요. 지금 제일 잘 포착한 것 같아요. 정말 딱 처음 듣는 그러니까 처음 부르는 노래처럼 부르신다라는 말이 야 예리하고 영리한 배우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게 그 배우에게서 느껴지는 게 예.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도 이제 그 듣는 사람한테 이게 전달이 되고 네. 너무 멋집니다. 한인수님 최정원 배우님 얼마 전 시카고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. 정원 배우님이 앞으로 50년 동안 50년 동안 또 벨마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복 많이 받으세요, 진짜. 그리고 질문도 같이 붙어 있네요. 궁금한 게 있는데요.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넘버를 부를 때, 아 혼자서는 할 수 없어 넘버를 부를 때 어떻게 그렇게 숨 한 번 안 차고 잘하실 수 있는 거죠? 비결은 유산소 운동인가요? 처음에 벨마 켈리 역할을 맡고 이 곡을 연습을 하는데 그리고 동작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. 근데 호흡이 많이 부족하더라고. 계속 숨이 차니까 나중에 리프라이즈 노래 할 때는 전날 밤 버림받은 하면서 숨이 너무 많이 차다 보니까 제가 산에서 노래하는 거를 좀 그때 계속 훈련을 했어요. 산이요? 산을 오르면서 산을 조금씩 뛰면서 아침에 새벽에 조깅을 하면서 이 곡을 계속 불렀어요. 근데 이게 좀 한두 달 지나니까 저 멀리서 최정원 씨가 이렇게 조깅하면서 달려오시면은 노래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거네요. 근데 이제 그쵸. 근데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왜 저기 조깅하다 보면은 허리춤에 이렇게 라디오 이렇게 붙여가시는 선생님들 계시잖아요. 그거 없이 최정원 씨 음악 이렇게 나오는 아, 사람 있는 데서 같이 하시지. 아니 그럴 순 없었는데 그만큼 뛰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똑같이 해보지 않고서는 안 돼서 네, 좀 했었는데 도움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숨이 꼴깍깍 넘어가는데 그거를 딱 무대 뒤로 나온 다음에는 숨을 쉬는데 무대 위에서는 조금 나눠서 아닌 것처럼 하면서 하나도 힘든 거 아닌 것처럼 하긴 하고 있습니다. 전